크리스마스! 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시티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합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자, 정말 기쁜 날이에요. 그죠? 네, 그럼요. 네.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사람들한테 가장 큰 복이 바로 이 성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갖고 계시고 네. 뭐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인데 네. 그래도 이 예수님을 네.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까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뭘 드리면 좋을지 아, 뭘 드릴까요? 예, 저희가 글쎄, 뭘 드릴까? 그러게요. 오늘 그거 한번 고민해보죠. 뭐. 아, 그럴까요? 네네. 근데 이분을 만나면 그 답을 쉽게 찾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오늘 주인공인데 네. 바퍼 목사님 하면 여러분 벌써 이분 딱 나오잖아요. 알죠, 알죠. 다일 공동체 우리 최일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성탄 축하드리고요. 네네. 네. 두 분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서 네. 넘치게 주고도 계속 남을 수 있는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같이 주시죠. 네. 성탄이어서부터 할까요? 네. 네. 정말 성탄의 참된 정신은 아무래도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말구유를 준비해서 아기 예수 모시고 경배할 수 있으려면 한 걸음만 더 내려가시면 한 걸음만 더 낮아지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있나 없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 이렇게 보시면 안 보이던 소외된 이웃이 보입니다. 예. 그분께 찾아가서 작은 사랑 나누시는 것이 기쁜 성탄 맞이하는 가장 바른 길입니다. 아, 아멘. 예. 예. 네. 앞에 질문에 대답이 나왔네요. 정답이. 네. 네. 우리 저 바퍼 나눔 운동은 무료 급식의 이제 대명사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다이 공동체. 예, 예.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이죠. 지금 저 입고 계신 조끼가. 아, 네. 저희들은 유니폼이라고 하는데 네. 이 유니폼은 11나라 네네. 우리 다일 공동체가 있는 한국을 비롯해서 11나라의 네. 모든 우리 스태프들 네. 그리고 베이스태프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 네. 같이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11개국 그러면은 뭐 분원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22개 분원이 있습니다. 22개 분원에서. 네. 그럼 그 22개 분원에서 네. 하루에 몇 분이 식사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지금 최하 5,500에서 많을 땐 7,000명. 와. 와. 날마다. 그렇군요. 날마다. 예, 예. 예. 하루에 한 끼인가요? 아, 그렇죠. 하루 한 끼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아침과 점심을 하지만 네. 모든 해외 분원은 점심을 싸들고 가요.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나누기 위하여 도시락을 예 이제 본인이 먹다 남은 것까지도 가져가기도 하고 네. 모자란 경우에도 달라고 해서 가지고 가죠. 그리고 병원도 하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무료 병원이 벌써 시작된 지가 21년이 지났죠. 네. 만 21년이 네. 2002년도 10월 4일날 개원했거든요. 네. 그때 저도 잊혀지지 않는 게 어느 선배님이 저한테 무료 병원이 뭐 1년은 되겠지. 만약 2년 이상 지속된다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아, 장을 지진다. 축복을 못할 망정.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불가능하다 생각했겠죠. 불가능하다는 거지. 예. 유료 병원도 문을 닫는 판에 어떻게 무료 병원이 되겠냐. 그래서 그분은 장을 지지면 벌써 2년에 하나씩 지지면 벌써 10개 다 지져야 되는데. 다 지져야 되는데. 돈 지졌단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무료 병원 하시고 또 교육 예. 사업도 하시고. 교육기관. 그걸 꿈퍼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가난한 빈민촌에는 네.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여전히 있어요. 네. 우리 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가난한 마을을 일부러 찾아갔거든요. 네. 예. 그러면 그런 아이들 가운데 공부하고 싶은 게 소원인데 집안 너무나 형편이 어렵고 가난해서 꿈을 포기한 아이들 찾아다녀요 일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저희가 확답을 받는 게 뭐냐면 예. 절대 앵벌이 시키지 말 것. 구걸하지 않고 이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준다면 아이의 그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구걸하고 먹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은 저희가 한다. 예. 그래서 예.
1대1 아동 교련이 3만 원이에요. 네. 다른 데는 뭐 만 원도 있고 2만 원도 네. 있지만 그렇게 하면 한 아이가 공부를 마칠 때까지 충분히 하고 그 가족이 먹고 삽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재 아동들이 2,300명이 예. 지금 공부하고 있죠. 그래요. 아, 이게 제일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집안의 미래에 투자하게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밥퍼, 꿈퍼, 네. 병원까지. 네. 병원은 이제 헬퍼. 네, 헬퍼. 캄보디아 네. 가서는 저 이렇게 물을 퍼주니까 물퍼. 물퍼. 빵퍼. 빵퍼. 그중에 퍼 시리즈네, 퍼 시리즈. 제일 그러니까. 사실 많은 공이 들어가는 곳이 꿈퍼예요. 꿈퍼. 교육 사업이죠. 네네. 이거는 뭐 저 100년을 내다봐야 되니까. 예. 자, 지금 무려 36년을 해오고. 벌써 그랬어요? 36년을 지금 맞습니다. 밥을 해오고 계세요. 88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올해로 와. 36년째입니다. 아니 근데 벌써 그렇게 되셨구나. 비상신호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육종암 진단 받으셨어요, 목사님? 그 얘기 네. 들었구나. 네. 올해 그것도 네. 2023년에 평생에 다닐 병원을 올 한 해 다 다니고 왜 몸이 안 좋았어요? 지난 5월 말에 정말 뭐 푸른 하늘에 날벼락이나 같은 뭐 모든 암 환자들이 이제 진단 받으면 그렇게 놀랬겠죠. 네. 갑자기 저는 이제 요 바로 요 자리예요. 네, 무릎에. 무릎에 뭐가 종기가 올라와서 종기 짜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네팔을 갔다 왔는데 한 두어 배 커졌어. 어. 그리고 또 한 두 주 있다가 캄보디아를 다녀왔는데 또 커졌어. 이거 왜 이렇게 쑥쑥 커지지? 만져봐도 아프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아요? 네, 아프지 않았어요. 통증이 없었어요. 어. 동네 병원에 갔더니 종기 같은데 더 크기 전에 짜내죠. 뭐 꺼내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일단 CT 촬영과 뭐 MRI 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혹시 그래서 혹시 하고 찍어봤는데 예. 이게 악성 종양이라는 거예요. 아. 암세포라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듣도 보도 못한 육종암이라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죠. 국립암센터에 의뢰를 했더니 육종암이 이게 희귀한 병입니다. 우리나라 암 환자 중에 1%밖에 안 된대요. 의사 수도 적대요. 예. 국립암센터에 꼭 오라고 병원장님이 예, 예. 간절히 얘기해서 갔죠. 가서 33번의 방사선 끝내고 보통이 20번 많아야 25번이거든요 네. 33번을 하고 감사한 건 뭐냐면 네. 항암치료를 안 해도 된다 판정을 받았어요. 어? 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암세포가 전혀 없다는 게 발견됐어요. 거기에만 여기에만 있었는데 네. 이걸 떼내고 나서 예. 33번의 방사선으로 끝냈습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네. 기도 덕분입니다. 예. 물론 주님의 은혜죠. 자, 목사님 이제 우리 그 밥퍼 얘기 좀 좀 더 할게요. 네, 네.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러게. 밥퍼 운동도 이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야죠. 그러니까 너무 뛰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올라야 되는데 시장 한번 나가서 사오려면 심장이 그냥 덜컹덜컹하대. 우리 저 그 직접 시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너무 어떤 때 울고 오더라고요. 이분은 다 잘해드리고 싶은데 이 예상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근데 조지 밀러의 기도가 따로 없어요. 네네. 바포가 조지 밀러 우리 그 기도의 응답을 수만 번 받았다는 분 이상으로 우리가 모자란 거 기도하죠. 네. 어김없이 다음날 와 있어요. 쌀과 부식을 심지어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그 먼데 사시는 분들이 또 배추값이 뭐 비싸가지고 뭐 사기 힘들 때 강원도 고랭지에서 재배한 배추인데 나대 팔면 두 배 더 팔아요. 그런 걸 가지고 오세요. 트럭째 몰고 오셔가지고 자 이거 좀 쓰세요 하고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말도 안 하고 그냥 아이고 땡 가시는 분들 그때보다 눈물이 지금 그러면은 몇 분이나 지금 식사를 하시죠? 요즘은 최하 500명에서 600명 많을 때는 1000에서 1200 불쑥날쑥 불쑥날쑥 예, 뭐, 예, 예. 그 봉사하시는 분들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네. 봉사하시는 분들도 지금까지 몇 분이나 다녀가셨는지 혹시 체크가 됩니까? 하죠. 돼요? 봉사
토탈 지금 현재까지 이름을 적고 간 분들은 50만 명이 넘고 네. 이름을 안 적고 가는 분이 있어요. 어디서 봤냐 그래도 끝까지 아니 저 그냥 왔다 가는 걸로 하세요 그러고 그분들까지 치면 60만 명이 다녀간 거예요. 많이 치면 한 65만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름을 확실히 적어주고 가신 분들은 50만 명이 넘어요. 결혼식하고 신혼여행을 밥으로 와서 어머. 신혼여행 기간 동안 봉사하고 봉사하고 간 부부도 있어요. 아니 아무리 적게 잡아도 4박 5일 5박 6일일 텐데. 그럼 내년이 결혼 20주년인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19년 전부터 결혼 기념일마다 와가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는 세상에. 형제가 김종훈 형제라고 아. 이명신 자매 내년 2월에 옵니다. 아. 20년 그래서 20년째 계속 와서 봉사하는 그 부부를 네. 캄보디아로 내년에 신혼여행 보내려고 합니다. 아. 이야 근데 캄보디아 가서도 바쁘신 거 아닌가 보네. 그러니까 봉사하셨지. 아니 무슨 신혼여행이에요 사실은 비행기만 탔다 뿐이지. 아, 그래도 네. 부부만 좀 네. 갔다 올 수 있도록 야. 저희가 지금 계속 그렇게 아니 그런데 이렇게 정말로 훌륭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바포 공동체가 그 바포 건물이 유해 시설로 지정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저는 이거 뉴스로 봤거든요. 혐오 시설이다 그러는데. 네, 아니 이게 왜 혐오 시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청량리가 천지 개벽을 했어요. 네. 과거에 우리 서울 부도심권 중에서는 개발이 질 늦었죠. 네, 네. 그런데 지금 65층 이상의 네. 주상 복합 빌딩이 이 끝에 네. 저 끝까지. 그래서 우리 마포에서나 다일 천사병원에서 보면 북한산이 쫙 보였는데 산이 하나도 안 보여. 그 빌딩 어마어마하게 가쳤군요. 빌딩 수 빌딩 사회에 네. 그 빌딩에서 보면 우리 마포가 한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저 마포만 없으면 우리 아파트가 최소한 1억 많으면 2억 더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다는 안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제발 마포 이전시켜달라. 최소한 없애지 못하면 이전을 시켜달라. 좋은 일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동네에서는 하지 마라. 이 님비 현상이 이런 경우를 자꾸만 혐오시설 유해시설이라 그러는데 네. 인식을 이번에 좀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네. 정말 이게 네. 법적인 조치를 취해요? 아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법원에 이게 네. 지금 계류 중인데 지금 4차 공판을 내년도 2월 22일 날 해요. 2024년 대한민국의 법원이 행정법원이 공의로운 재판을 판결을 해주리라 믿어요. 네. 만약 동대문구청 손 들어줘서 이거 철거해라 이전해라 이렇게 되면 정말 36년이나 지속적으로 순수 민간단체가 해온 이 단체가 이렇게 없어지게 되면요. 대한민국은 복지 한국이 아니라 후진국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도 그 자리에 가면은 그래도 내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다고 오시는 분들이 그럼요. 적게는 500명에서 많게는 1200명까지 그렇지. 있는데 예, 이번에 이제 성탄절에 지금 2000명을 예상하고 있어요. 2000명분의 음식과 예. 방한복과 월동 키트를 마련했어요. 네. 최소 2천 명이 온단 말이에요. 성탄절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배고픔도 배고픔이지만 외로움을 못 견뎌요. 외로워. 맞아, 맞아.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들은 얘기 중에 제일 가슴 아픈 얘기가 뭐냐면요. 목사님 코로나로 죽기보다 배고파 죽겠어.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배고픔은 참겠는데 외로워 죽겠어. 가도 어디 나갈 데도 없고 오는 사람 한 명 없고 갈 데도 없고 방 안에 콕 갇혀서 이분들이 하소연을 저는 정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 많이 봤거든요. 네네네. 외로워 죽겠어. 외로워 죽겠어. 그분들요 이곳까지 오는 이유가 밥만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또래 동료들을 보고 싶어서 그게 삶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라는 교회를 만드신 게 그렇지요. 그쵸? 이거 바빠도 공동체이고 교회거든요. 저기 저 이거 시작을 언제 1988년 11월이면은 그때 신학생이었다고요?
저 장롬의 신학대학교 네. 신대원 졸업반 그래, 학생이었어요. 아니 근데 신학생이 어? 갑자기 내가 밥벌을 해야지 이러셨을 아니, 건 아니죠. 네. 그럴 일은 없죠.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는 뭐예요? 뭐 사회 운동권 학생도 아니었고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88년도 제가 이제 대학원 졸업반 때 전 독일로 유학을 가려고 공부 다 마치고 이제 공부 끝나자마자 내년에 나는 이제 독일로 간다. 근데 아내가 저하고 뜻은 다 같은데 저하고 같은데 장소만 달랐어요. 아내는 프랑스로 가지. 아내는 불어를 조금 할 줄 알아. 아내가 프랑스로 나는 독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들은 청량리로 가라 그래가지고. 아 그러니까 청량리로 어떻게 가신 거예요? 졸업반 때 청량리 역광장에 나보다 한 5m쯤 앞을 걸어가던 할아버지 한 분이 내 앞에서 쓰러졌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나흘을 굶었어요. 그분에게 제가 설렁탕을 대접했어요. 아니 그 할아버지를 딱 보자마자 아니 나는 그 할아버지가 내 앞에서 쓰러지고 나는 경춘선 열차를 타고 춘천 갔다가 할아버지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다 잊었지.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저는 이제 유학 가야 되는데 그리고 춘천 갔다 돌아왔는데 쓰러진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신 거예요. 하루 종일 역광장에 방치돼 있었어. 그거 보고 충격받은 거지. 아, 물어보길 잘했네. 그래서 그분 두 번째 보고도 도대체 경찰관들은 다 어디서 뭐해? 사회복지 뭐 했다는 사람 다 어디서 뭐해? 왜 이분이 이렇게 그냥 역광장에 이렇게 이러면서 가까이 가서 저도 모르게 이제 할아버지 진지는 드셨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진지 드셨어요? 이 보통 인사가 그러잖아. 밥 먹었냐? 네네. 진지 드셨냐고. 아무 대답이 없어요. 멍하니 뭔데만 보고 있더라고. 내가 할 일이 아니지 하고 저만큼 이제 갔는데 그때 내 뒤통수 쪽으로 분명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나는 먹지 못했다. 일도야. 너는 어느 때까지 나를 이 차가운 길바닥에 눕혀놓을 셈이냐 하는 것 같은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것 같더라 이 말이에요. 왜? 입으로 말로는 맨날 그때 당시 저는 교육전도사니까 중고등부 학생들 가서 설교를 빼주 했는데 사랑은 입으로 말로는 하면서 정말 나는 실천을 안 하고 그 어떻게 부끄러운지 돌아서서 그 할아버지 바라보면서 가는데 그때 이제 제 인생이 바뀐 거죠. 그때 그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강도를 만나 피를 흘려 거반 반 죽어가고 있는 나그네가 보여. 첫 번째 그를 보고 그냥 달아난 제사장. 바로 나가는 레위인이 바로 나가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질 못한 그게 그렇게 부끄러워가지고 마치 얼굴에 숯불인 것처럼 머리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간 거예요. 가서 그 할아버지를 안고 키가 자꾸 몸무게 가벼우니까 번쩍 들리는데 냄새가 나서 그 노숙자 그 거의 악취예요. 그냥 띵 하더라고. 태어나서 처음 안아봤으니까. 눈 한번 감았다 떠보니까 설렁탕이랑 간판이 보여서 그 집에 모시고 간 거예요. 가서 국물을 떠넘겨드리고 할아버지 하루 종일 굶었어요. 그랬더니 손가락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나 네 끼를 굶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뭐예요? 나를 굶었어. 이 말에 이제 충격을 받아.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쭉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셔서 그때는 아이도 있으셨고 근데 한 5년 정도 됐을 때 이 일에 있어서 좀 약간 슬럼프 아이가 뭐라고 한마디 했다면서요. 왜냐면 이제 지 생각엔 아버지가 그래도 최고의 아빠 자랑스러운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동네 아줌마가 야 무슨 목사님이 거지들 반만 해주냐
너의 아빠 진짜 목사 맞냐? 목사 안수는 받은 거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아야 그 들어가기 제일 힘들다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우수한 성적은 아니지만 인마 내가 아빠가 너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받잖아 옆에서 얘기하지 그랬어 그랬더니 아무도 안 믿어. 그 아들이 몇 살 때쯤이에요? 어릴 때. 고올리교 시절에. 네. 아 나는 그래도 어머니에게는 불효 자식이고 아내에게는 대책 없는 남편이지만 두 자녀에겐 지금은 세 자녀입니다만 그땐 두 아이였어요. 자랑스러운 아빠라고 자부하고 살았는데 아이들이 한 번은 아들놈이 내 등 뒤에 와서 아빠 나 창피해 죽겠어 그래. 뭐가 창피하니?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아빠 진짜 목사 맞냐? 내 생각에는 아빠 진짜 목사인데 아빠 같은 분이 진짜 목사인데 동네 사람들이 그럴 때 나 우는 거야. 아빠가 큰 교회 부목사 가면 다 해결된다는데 아빠는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심지어 담임 목사로 오라는 데도 있다는데 왜 그런 데를 거절했어? 할머니는 그것 때문에 집 나가겠대. 이제 정말 어머니가 집을 나갔어. 어머니가 어린애 아이가 보기에도 참 그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른도 이해 못하는 아빠의 방향이니 애들은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목사님도 얼마나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때 문을 대부분의 이제 그런 빈민 선교하는 분들이 그런 이유로 포기해요.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열의 아홉이 다 그때 더는 아니야. 이제 이러고 마는 거죠. 가족들이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이들이 반대하는데 나중에는 집사람도 사실은 반대합니다. 이제 가니까 뭘 내밀어 여기다가 도장 찍고 법원에 한 번만 가면 된대. 뭔데? 하고 봤더니 이혼 합의서. 와! 아, 사모님도 그러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같은 다 여성이야. 여자야. 아니 근데 기도원에 올라가셨다면서요. 너무 크게 상해서. 물론 뭐 기도원 한두 번 갔겠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용문산으로 도망가셨다며 때. 용문산. 그러니까. 아 내가 도저히 막 너무너무 갈등이 심하셔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니까 정말 그때 제가 더 이상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제 청량리 문 닫기로 결심하고 전 춘천을 가려고 경춘선 열차를 탄다는 걸 잘못하고 태백 가는 걸 탄 거예요. 열차를 잘못 탔어. 그런데 그 경포연 아저씨가 오더니 어디까지 가시네요. 표를 안 끊고 탔어요. 빨리 뛰다가 주머니를 만져보니까 한 푼도 없어. 아마 오늘도 저 한 푼도 없어요. 무임승차 하셨네요. 무임승차 하죠. 그래서 한 푼 그랬더니 저를 그때 딱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칸 저 칸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멀쩡한 분이 무임승차하고 지랄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러고 망신을 주는데 온갖 조롱과 멸시 천대를 저는 그때 딱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죽고 싶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열차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내려오는 열차에 머리를 갖다 대고 싶더라고. 그 정도 자살 충동을 느낄 만큼 창피했어요. 비참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나. 나 이런 사람 아닌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나. 이러면서 뭐 내가 뛰어내릴 것도 없이 용문역에 그 건편 아저씨가 내리라고 등을 떠밀더라. 그래서 떨어졌어요. 용문역에 굴러떨어졌어. 그리고선 터벅터벅 걸어서 용문사라는 절간 그에서부터도 한참을 한 시간 반 정도 올라갔어. 산으로. 예. 그랬더니 넓적한 마당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 하나가 우리 스튜디오만 해. 일자로 딱 칼로 베인 것처럼 떡 시루처럼 넓은 바위가 있는데 바로 그 옆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거기에 엎어져서 사흘 밤낮을 통곡하고 울었어요. 금식으로. 먹을 게 없죠. 금식이지 뭐. 그치, 나 금식기도 하러 간 거 아니고 춘천에 내 친구가 그때 중어중문학과 강원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가 있었어요. 그 집에서 며칠 지내면서 내가 선교사로 갈까? 난 앞으로 이제 집사람이 이혼하자니 나 어떡하지? 이제 이러고 있을 때 머리 식히러 춘천 가려고 그러다가
열차를 잘못 타서 태백으로 가는 거 타고 가다가 용문역에서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원치 않는 금식을 사흘을 하죠. 사흘만 굶으면 코가 개코가 됩니다. 예민해지죠. 예민해지죠. 냄새가 포착이나. 아, 딱 눈은 안 떠져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울어서 눈탱이가 밤새우면 부어가지고 코가 뜨는데 이거 밤 냄새인데 하는 밤 냄새가 나요. 산에. 산에서. 거의 가까운 데서 누가 이 뜸을 들이는 냄새야 분명히. 그래서 그 뜸 냄새 나는 냄새 따라 갔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텐트를 치고 텐트 앞에다가 상추까지 심어놔서 한여름 거기서 날려고 이산저산 다니는 이제 약초캐는 할아버지. 그분이 밥을 이제 막 드시려고 뜸을 들이는 중이야.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 난 그래도 5년 동안 무료로 밥을 해드렸는데 노인들과 노숙자들을. 그래서 어르신 안녕히 주무셨어요 인사드리고 밥만 본 거예요. 딱 눈치가 9단이야. 그러겠죠. 너 어디서 온 도둑놈이냐 딱 이래. 저 도둑놈 아닙니다.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너 밥 도둑놈이잖아. 이제 이 밥 얻어먹겠다는 수장 아니냐. 딱 정곡을 찔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역시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이러고 가는데 이분이 불러요. 젊은이 일로 와봐. 네. 그때 이분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너 이 밥 먹고 내 부탁 하나 들어줘. 무슨 부탁인데요? 그랬더니 청량리 가라. 청량리를 왜 가요? 그랬더니 청량리 최일도가 밥 거저줘. 최일도한테 밥만 얻어 먹지 말고 리어카 하나 사달라 그래서 인생 새로 시작해 임마. 그분이. 그분 아는 분이셨어요? 안 모르지. 제가 처음 봤죠. 근데 그분이 최일도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최일도를 봤냐 물어봤어요. 내가 약초 비싼 거 갖다 직접 경동시장에 팔려고 한번 청량리를 나갔더니 사람들이 줄이 서 있더래. 이건 무슨 줄이냐 물어봤더니 최일도 목사가 배고픈 사람 위에 밥 주는 줄이래. 그때 줄 섰다가 자기가 먹으면 누군가 늘 와서 먹는 한 사람이 못 먹을까 봐. 요즘은 누구나 와도 먹지만 그때는 딱 200명, 300명 딱 이렇게 제한돼 있으니까. 네네. 그날도 내가 와서 내 손으로 해먹었다. 거기 줄 서셨다가 빠져나오셨구나. 거기 가. 그러면서 너 약속 꼭 지켜라. 제가 그때 밥을 먹으면서 이 밥 먹고 청량리 가래. 4시간. 이 밥 먹고 최일도 만나래. 최일도를 만나러 가라니. 이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더라. 그치. 저는 지금까지 신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기도원에서 또는 수도원에서 기도를 해도 이보다도 확실한 하나님 음성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일도야, 일도 만나러 가라. 일도야, 너의 사명 실현지야. 청량리로 가라. 그때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지 뭐. 기껏 나왔더니. 이거를 포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앞에서 영문역에 내가 또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건평회 아저씨한테 아저씨 여차 사정을 말씀드리고 청량리까지 갈 자비가 없어요. 그랬더니 표를 쑥 줘요. 그런데 쑥 갑자기 양반이 아니 근데 혹시 청량리역 근처에서 좋은 일 하시는 목사님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알아? 텔레비에 내가 그때 딱 두 번 나왔거든. 텔레비에 나와서 맞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랬더니 표를 쑥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무 서러워서 또 용문역 저 구석에서 울고 있었어. 이제 날 알아보는 사람도 다 있네. 몰라보고 최일도로 만나러 가라는 할아버지도 있고 이분은 또 알아봐. 울고 있는데 이 양반이 어느새 사이다하고 김밥을 사가지고 와서 표를 같이 주면서
내가 TV에서는 꽤 핸섬하게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 이러면서 고생 많죠. 하지만 힘을 내서 좋은 일 계속 하셔야죠. 하나님 음성으로 들립니다. 네. 아 하나님이 용문산에서 약속해낸 할아버지 일 통하여 정량리 가라고 하시고 계속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뭐 김밥 한 줄 사이다 한 모금 먹었더니 이미 청량리 왔어요. 청량리에 딱 도착하는 순간 역광장 임시회 묘소 앞에 하필이면 밥을 먹던 무이탕 노인 노숙자들이 다 모여 있어. 나를 보더니 일제히 그냥 어 바보 도망갔다고 그러더라 소문 들리더라 너 때문에 우리 지금 나을 꼴못다 예 제가 다시는 도망가지 않아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사모님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사모님은 궁금해요. 어떻게 도장 찍으라고 다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집사람은 그때 이제 강월용 목사님 밑에서 일을 했어요. 예, 예. 그리고는 그 거기를 마치고 대전에 집사람 처갓집이 충청도라 예. 가족들이 다 대전에 사는데 교사 자리를 알아놨대.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가 혼자 아이를 키우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나는 이제 뭐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어느 날 집에 우리 공동체 나누는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계셔요. 예. 어머니 혹시 소식 없나요? 그랬더니 나도 네 처한테 잘못한 거 많다야. 기도하고 있다야. 이러면서 우리 그저 그 기도하자.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 등 뒤에 와서 누가 어떤 여자가 나를 막 끌어안아. 나는 우리 동네 여인인 줄 알고 놀랐어요 처음에. 누가 했더니 아내가 여보 미안해요. 당신 사명인 줄 이제 나도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혼 같은 소리 안 할 거야. 아 얼마나 행복한지. 사모님도 음성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마음을 이제 만져주셨죠. 그때부터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니까 어머니와 나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아내와 어머니 고부 간의 갈등이 풀어지고 가정이 천국이 되니까 야. 하는 일마다 됩니다. 예. 하는 아유. 일마다. 목사님. 그래서 지금 열한 나라 네. 22군데 본원이 그렇죠. 제가 한 거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네, 네. 하나님이 하는 일 그저 감탄하고 바라본 것뿐이에요. 오, 저분이 하나님. 하셨지 뭐 그 약촉해나 할아버지가. 약촉해나 할아버지 체일 또 찾아가라고. 약촉해나 할아버지가 아니, 근데. 진정한 저의 네. 물론 청량리 역광장에서 신학생 때 만났던 할아버지가 저를 이걸 시작하게 한 동기는 맞는데 네, 네. 그때는 다분히 인본주의적인 휴머니즘 나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사회정의 때문에 내가 할 일이니까 이거 포기하고 그러나 진정한 사명, 소명의식은 약초 할아버지 만나니 약초 할아버지예요. 용문산 할아버지가 가게 한 거야.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를 처절하게 깨닫게 그렇죠.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성탄절이 성탄절 발음도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저 베풀어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 건 알아요. 머리로. 근데 안 되죠. 안 돼. 몸으로. 이렇게 선뜻 동참 못 하시는 분들에게 다섯 가지 얘기하시네요. 네. 네. 나눔의 지혜. 저는 36년의 결론이 딱 다섯 마디로 요약이 되더라고. 어떻게? 아 참된 사랑의 나눔은 지금부터야. 여기부터. Here and now. Now and here. 내일부터 나중에 뭐 집 마련한 다음부터 애 키운 다음부터 아니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eternal now, 영원한 현재로 들려오는 거지. 예.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지금 여기 그리고 작은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그래서 지여 자칼라 이것이 우리 다일의 정신입니다. 지여 자칼라 예 지여 자칼라 그렇게 했더니 열한 나라 20군데 분원마다 다 하나하나 되더라고요. 지여 자칼라 예.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부터 그래요. 요거 저
써서 냉장고에 탁 붙여놓고. 아니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CTS와 귀한 동역을 또 새롭게 시작을 하시네요. 새 프로그램을. 아, 예.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다. 아, 이 저출생 문제. 지금 나라 구하는 운동으로 우리가 지금 나섰는데 네. 이거의 적격은 최 목사님이래요. 어. 제가 왜 적격자입니까?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셋째 아이를 네. 46세. 만 다섯에 45 늦둥이 45세 한국 나이로 치면 46이지 그러니까 늦둥이를 아니, 갑자기 그 저기 무슨 아. 일이 있으셨대요? 예. 그때는 네. 제가 신학생 시절이잖아 아 신학생 졸업했구나 네. 그때 제가 정말 우리 그때 형편이 다 가난했어요 둘만 나 잘 기리자 그런 구호가 있을 때 대한민국에 셋째 의료보험 안 될 때 셋째 아이는 나봐야 의료보험도 안 돼요. 네, 맞아요. 그런 시절 그런 시절이잖아요. 네. 의사 선생이 병원에 좀 이상해서 갔더니 임신입니다 하고 다음 첫 마디가 언제 뛰러 오시겠어요? 그랬더래요. 아. 그 말에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 어떻게 저렇게 마음대로 말하나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더 끔찍한 얘기를 들었어. 이 나이에 아이 나면 염색체 이상으로 자폐 아이를 낳거나 기형아를 낳거나 반드시 뭔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요. 생긴 10중 8구가 그렇다. 만약 장애인을 낳으면 거부라고 장애인 말로. 사역을 하라는 하나님 뜻으로 알자. 목사님 그랬어요? 예. 내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사모님이 집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부인 아내 아닙니다. 여보. 나는 결심했어. 아내 하나 장애자로 기형아가 나와도 우리 그 뜻으로 알고 이건 이 아이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거야. 예. 그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디모에게. 그래서 당신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보! 하고 당신 결심을 정말 나는 오늘 눈물로 서로 목을 끌어안고 네. 울려 기도했어요. 네. 생명을 낳기로. 그 아이가 세 아이 중에 지레뽀. 지레뽀. 제일 똑똑하고 아, 이런 말을 내가 한 번 안 되고. 네. 딸이에요? 딸이죠. 아들 딸. 딸. 아, 아들 딸. 세 자녀를 낳는데 아들 딸. 사람이 사실은 개신교 목사 부인 되기 전에 가톨릭에서 수녀 생활을 11년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수도자로 살다가 저를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개신교회 시집 와서 영성 수련 인도자로 화가로 시인으로 뭐냐면 한국 문인선교회 회장도 했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 자기가 나름대로 자아 실현도 했다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감사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뭐예요? 새 아이 엄마라. 너무 감사해. 지금도 눈물나게 감사하고. 아~ 이 얘기를 우리 CTS 감회장님이 들은 거예요. 사모님 우리 출생 이문 대책위원회 홍보대사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집사람도 저와 함께 홍보대사가 됐어요. 그 새 프로그램 그러시군요. 제목 정해졌죠? 네. 대한민국 생육하고 번성하라. 성경 말씀대로만 네, 살면 네, 네. 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죠. 아멘. 예. 대한민국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 네. 최소한 3명 이상 낳기 운동. 지금 0.78에서 계속 또 떨어지고 있는데 올해 내년에 또 떨어질 텐데 네. 제가 0.2가 되어야만 나라 국민 수가 유지가 돼요. 네네. 그때까지 대생본. 대한민국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 대한민국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를 외칠 거예요. 네. 아휴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심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심이 납니다. 목사님이 하시면 될 거예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성탄절이에요.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걸까요? 네, 네 지금 이제 바로 오늘도 거리에서 성탄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당 성당 다. 문턱이 높다고 여기는 분들은 갈 곳이 없는 분들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그렇게 소외된 이웃들이 갈 곳이 없어서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외로워서 홀로 고독사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 한 분이라도 찾아서 따뜻한 음식 준비해서 따뜻한 핫팩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오늘 좀 따뜻하게 보내세요.
그게 100마디 1000마디 입으로 떠도는 것보다 예수 사랑 훨씬 잘 전달이 되고 그분들도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제발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 아기 예수 태어나신 이날 아기 예수님이 날마다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란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 어린 아기들 우는 응애 소리를 2024년부터는 우리 대생번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을 거예요. 그거 계속 우리 찾아가서 마이크 들려줄 거니까. 네네. 네, 대생번과 함께 우리 내매기가 함께 같이 우리 힘차게 24년을 밝히자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의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네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네. 아, 그리고 정말 반가운 것은 암을 이기시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네. 네. 주님의 혹시 은혜입니다. 특별히 따로 저 기도 제목 있으세요? 아, 기도 제목. 네. 네네네. 지금 이제 캄보디아에 우리가 그 밥포를 시작해서 빵포, 물포, 뭐 꿈포 있는데 전문 기술 대학교가 세워져가지고 아 내년이 캄보디아 창립 20주년인데 캄보디아 국왕이 너무 감사하다고 캄보디아 원장에게 훈장을 준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제 가는데 캄보디아처럼 탄자니아에도 전문 기술 대학 거기 가면 제빵 기술학과, 뷰티 미용학과, 오토바이 정비학과, 한국어과 그리고 뭐 제빵학과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거 이런 기술만 자 가지고 있어도 먹고 사는 게 하나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예. 이걸 탄자니아에도 또 네팔에도 이게 지금 내년의 꿈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함께 동참해 주실 많은 우리 한국 기독교 성도들이 있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아니, 알겠습니다. 그 바쁜 거 다 하시려면 정말 건강 잘 지키세요. 그러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최일도 목사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정말 목사님으로 인해서 정말 그 아 이게 실천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걸 느끼게 되네요. 예. 자,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자, 복음으로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겁니다. 네.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 전화 많이 걸어주시고요.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 순간 편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최선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을 진행합니다. CTS 가정 여러분의 동참이 절실한데요. 집사님 어떻게 동참하는지 알려주세요. 네. CTS에서는 CBS와 공동으로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명운동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 중이며 화면 속 QR코드로 접속을 하시거나 CTS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서명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서명운동, 이거 왜 해야 되는 걸까요?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필수적인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지역교회가 제공할 때 장애가 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률 개정을 할 때 서명받은 명단이 첨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집사님. 네. 법률이 개정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자, 지역교회가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돌봄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고요. 같은 공간에서 주중에는 돌봄 서비스를, 주말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니까 교회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아, 정말 좋은데요. 좋죠. 예. 대한민국 엄마로서 요거는 꼭 개정돼야 할 법률이니까 여러분들 꼭 동참해 주세요. 자, 여러분의 참여가 인구절벽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됩니다. E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틀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